자, 그럼 가보자. 노예제 비행장. 자, 외출할래. 그 다음에 마을 여행권으로 가보자. 오케이. 예, 됐어요, 됐어. 자, 그럼 가죠. 오, 간다. DAL.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도착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바로 이 섬입니다. 대부리님은 이 투어에 참가하는 게 처음이실 테니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에 엄청 깔려 있어. 이 섬에 물건을 두고 가시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 조심해야겠네요. 중요한 물건을 바닥에 두고 깜빡하시는 일이 없도록. 오케이. 근데 왜 원래, 아, 얘는 아까 있던 녀석이랑 다른 녀석이죠? 그쵸? 오, 아, 여기 도구 만드는 데 있네, 있네. 오, 잠깐, 잠깐, 여기. 무인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저 누구야, 그럼? 이 뭐야? 무인도라고 했잖아, 여기. 무인도 아니었어? 너, 누구야? 누구야? 아, 여행 오신 거야? 아, 깜짝 놀랐네. 여행 오신 거래. 저는 쌀백이랍니다. 저기 당신의 성함은 페이보리님이시군요. 네, 노예제도라서 이번 섬까지 오셨다고요? 하지만 모험을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사는 곳은 멀어도 우리는 닮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양, 하양! 이라고 합니다. 아, 깜짝 놀랬어. 오, 야자수 있어, 야자수. 어, 그리고 이거 병 뭐야, 이거. 아, 잠깐, 물 주지 말고. 자, 이거 병 열어보자고요. 어, 레시피 있어, 이거 레시피. 자,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지난번에 꽃을 돌보다가 새로운 DIY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서둘러 메모를 해놨지. 나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싶더라고. 만들지 말지는 네 마음이야. 오케이. 조개 램프. 오케이. 야, 이거 좋은데? 아, 좋다, 좋다. 아, 멀티는 언제 하냐고요? 글쎄요, 일단은 저기 섬 구경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철도끼 좀 아끼고, 이렇게. 이렇게 야자 열매 챙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물고기도 그러면은 못 보던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잡아볼까? 자, 물어. 오케이. 물어. 아, 물어, 물어. 그렇지. 자,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아, 오징어네. 자, 돌멩이를 캐야지. 그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뭐야, 철광석. 자, 이거를. 돌멩이. 자, 일단 과일을 먹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삽을 들고. 이거 채광석 아니야? 채광석? 아, 돌멩이야. 아. 도끼로 깨볼까, 그러면은? 오, 채광석 나왔어. 도끼로 깨니까 나왔어, 나왔어. 야, 근데 이거 섬 엄청나게 작네? 이게 끝이네, 섬. 오케이,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돌멩이네. 이거 철광석 모으는 게 끔찍하게 어려운데요? 끔찍하게 어려운데 이거 모으는 게? 뭐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섬에서. 낚시나 좀 더 하자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 마일리지 여행 오는 게 원래 이렇게 할 게 없나요 여기에 오면은? 자 물고기나 조금 지금 큰 애들 많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잡아보자고. 물어! 어 나머지 두 마리는 사라졌네. 오! 야 처음 보는 녀석이야. 비단잉어. 비싸 보여. 야 이거 설마 이 섬에는 잉어가 많은 거 아니야? 잉어가 많은 거? 자 잉어로 돈 벌자 그러면은. 오케이. 아 잉어 아니네. 오케이. 아 여기 또 잉어네 그냥. 잉어 필요한가? 어 점토네. 점토 바꾸기. 오케이 철광석 나왔다. 철광석 나와 좋네요. 근데 뭐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없네요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다음에 다시 와 보자. 자 이거 설백한테 오 이것 봐 이것 봐 말을 계속 어 우리 섬에 와볼래 있잖아. 자 이렇게. 야 이거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설백 와도 돼 와도 돼. 야 설백이 오는 거 같아 우리 마을에. 너구리라는 분에게 연락을 드리면 되는군요. 안 돼 너구리한테 연락하면 안 돼. 노예된다고 너구리한테 연락하면은.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주민들 그 데려올 수가 있나 보네요 이런 섬에 와서. 아 이거 괜찮네. 아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이거 진짜 너무한다. 야 이거 안 잡아 그냥 가자. 저 뭐야 진짜? 오케이. 자 일단은 처음으로 와본 마일리지 여행이었는데요. 딱히 뭐 얻을 수 있는 거는 없었네요.